자, 그래서 오늘 2부는 쿠키오미 분위기 파악 게임 해보겠습니다. 사실 분위기 파악이라기보다 이제 게임으로 만들었으면 그냥 적당히 그럴싸하게 그냥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퍼즐같이? 이건 뭐야? 정식 버전 보러 가기? 1,000원 구매해야겠구만. 잠시만요, 구매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구매. 됐다. 설치 중이래. 설치. 열기. 제가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김도형은 오따끄라 허니 셀렉트보다 코이카츠가 더 어울려요. 아, 네, 이응 이응님 감사합니다. 아저씨 머리카락 또 없는 데 눈치도 없으면 안 되죠. 자, 오늘 2부 쿠키오미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채팅창 좀만 내리자. 그리고 자꾸 야겜 추천하지 마세요. 안 할 거니까. 무엇보다 트위치 잘립니다. 분위기 파악 게임을 켰으면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지. 맛보기, 엉뚱하게, 진지하게. 이거 뭐 눌러야 돼? 이거 난이도인가? 이거 메뉴 뭐 골라야 돼요? 이게 뭐야? 맛보기? 엉뚱하게, 진지하게? 이게 무슨 차이지? 이지 노멀 하든가? 아저씨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약겜 추천하면 방송 끄고 할 거잖아요. 아, 이 시작부터 이미 그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야? 약겜 추천 됩니다. 진지하게. 여기는 자유롭게 분위기 파악을 해도 좋은 아니야, 공간. 우린 그걸로 방송에 당신이 분위기 아니라 파악을 하는 걸 말릴 사람은 분위기라고. 아무도 없어요. 오직 혼자서 분위기 파악을 하는 꿈의 세계. 마음 가는 대로 즐기세요. 화면 안에 빨간 것을 움직여서 분위기를 파악해보세요. 빨간 것이 없는 경우엔 스스로 분위기를 파악해서 다른 행동을 취해보세요. 빨간 걸 움직이라고? 설명은 일절 없으니 쭉 분위기를 파악해보세요. 너 일행 112. 아, 기본이지 이런건. 비켜줘야 둘이 같이 앉지. 어? 아, 이거 불편한데 이거 세워야겠다. 어, 뭐야 뭐야, 왜 앉아. 너희들. 어? 된 건가? 아, 네, 대동강님 감사합니다. 아, 이게 눈치 게임이라기보다 퍼즐 게임이네, 그냥. 그냥 그럴싸하게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6장. 산타 할아버지 왔다. 일어나. 자는 척 해야지, 바보야. 아, 자는 척 해야 되는데. 아, 산타 할아버지 눈치 없게.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빠져줘야 되나? 아니야, 그럴 순 없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잠깐만. 주문하실래요? 생맥주, 다 생맥주 주문했다. 생맥주. 대. 생맥. 아, 내가 벨 눌러야 되는구나. 내 벨 눌러야 되는구나. 나 C 눌러야지. C.
왜냐면 아무도 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마지막 한 핀을 쓰러뜨리면 나랑 사귀자. 응, 좋아. 아! 어, 아, 이거. 이 눈치껏 쓰러진 건가, 지금? 아, 못 쓰러뜨렸다고? 8시 통는 길에 태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뭐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고. 일어서, 일어서. 인사. 앉아. 여친과 동물원에 왔습니다. 분갈을 하고 있네. 딴 데 가자. 귀신 왔네? 어떡하지? 무서워하는 척 해야 되나? 어? 쓰러져! 어, 자연스럽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데. 다음은 이 버스의 종점입니다.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종점인데 왜 눌러, 바보야. 커플? 들어가야지. 아, 근데 주말 눈치극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친과 데이트. 로맨틱 무비로 가야지. 빨리 들어줘, 뭐해. 뒤로. 아, 길가 쪽으로, 그래. 길가 쪽으로. 근데 왜 길가 쪽으로. 아, 그치, 그치. 손잡으려면 물건 들고 있는 쪽으로, 어? 그걸로 걸으면 안 되지, 당연히. 어, 킹왕짱. 역시. 역시. 아니, 한쪽에 물건 들고 있잖아. 그니까, 아, 위험한 게 아니라, 손잡으려고. 그리고, 차 쪽에 위험하니까. 공무원 실 1석 주문용 보고, 청원 15, 사고 3, 사고 0, 휴가 3, 현인원 12, 번호, 하나, 둘, 셋! 어, 빨리 주소, 빨리. 못 본 척 해, 못 본 척, 그래. 뭐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뭔데? 아니, 아니, 같이 가야지, 같이.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그래. 어. 데이트. 약간 일본식 암행어사 같은 거라. 애니메이션을 보자고 하길래 로맨틱 무비를 보자고 했어요. 그가 용기를 내어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사귀고 있는 거니? 맞잖아, 손 잡는 거. 뭐지? 그렇지. 잘하고 있고요. 한 두 개 정도 틀린 것 같은데? 누가 옐로우 역을 맡아서 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아, 잠깐만, 옐로우 여자가는 보통
아닌가? 저 그치. 아니 남자가 할 수도 있지. 일본은 남자야? 아 뚱보가 원래 옐로우야? 아 그래? 아니, 당연히 여기로 넣어야지. 아, 무슨 로봇 팔에다 붙일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무조건 이거 테트리스 해야 돼 이거. 로봇이야 웃기지 마 진짜. 핑크가 여자고 옐로우는 남자다요. 뇌구조 당신의 결과. 머릿속에 마구니가 가득하다. 이제 어떡하지? 꺼 빨리 꺼. 아 껐어야 되는데 빨리. 우양우 됐어. 벨버가 뭐지? 빠. 이발소요? 아 이발소. 아 대머리 이발소. 꼭 홈런 칠게. 홈런 쳐야 돼. 그렇지. 한쪽으로만 가야지. 그래야 비키지. 오. 헷.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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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아 처음 해야 되나? 못 봤어, 못 봤어. 아, 그래 못 본 거야. 오. 너. 안 돼. 꺼져. 한 방도 끄고. 아, 아니지. 안 된다고. 아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된다고. 아 가만히 있었어야 돼. 절대 안 돼. 절대로! 어? 41장. 어? 아, 이거는 주의를 줘야지. 왜냐면 그 치마 입고 있는데 어? 자세가 좀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응? 뭐야? 아니 뭔데? 아 추운데 올려야지. 꺼야지. 꺼.
DVD 빌리러 왔음. 뭐지? 뭐지? 내가 방금 잘한 건가? 대여 오케이라고 써 있었는데? 가는 김에 커피 좀 사다 줘. 더운데 뜨거운 걸 살 순 없잖아. 18차. 18차로 간다. 아니 뭔 젤리야. 어? 어 빨리 치워 빨리 치워. 어 그 치워 치워. 그래야 불판을 갈지. 놀라운 기공술? 아 방금 실수했다. 여자친구한테 아 내 접시에 놓으면 안 되지. 아 눈치 없게. 내 접시에 놓으면 안 되지. 어 안 돼. 안 돼. 아, 가만히 있을 거 그랬나? 없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없냐고요? 알면서 물어보면 혼난다. 핫! 뭐야 이거? 오빠 배고파. 사다리 타기 대회 이긴 사람에게 불고기 무한 제공. 선은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 그려야지. 아 그려야지 이거. 이걸 안 그린다고? 아, 뭔데 이건? 팬티 줘야 돼, 팬티. 아, 나쁘지 않았다. 아, 내 여울 사냥꾼이구만. 56장. 내 구조 알아보기 니꺼 봐줄게. 어? 온천 같은 데 가고 싶다고? 어? 그냥 줄여. 정답을 맞추면 1억 원. 예산이 없어. 역도산. 어? 오늘은 여친과 데이트? 소랑 데이트하는데 불고기를 먹으러 갈 순 없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지? 다 먹으면 되는 건가? 아! 아, 저기 닭이 있는데 계란말이 빼야지. 아.
아니 이거는 눈치 게임이 아니잖아. 이거 도시락 데우는 줄 비켜주자. 기본이지. 박수 박수 쳐 박수. 신두리? 로봇 애니메이션. 왠지 복장이 그래베. 뒤로. 뒷사람이 안 보이잖아. 순서대로 타고 가세부터가 될 것 같아. 좀 약간 십덕 게임인가? 오 박수 박수. 이거 막으면 안 되지. 공부해야지. 어어 뭐야 이거 뭐지? 밀려주는 척 해야지. 어 그치. 내일은 여친과 데이트. 시험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 서울에서 첫 공연이 성공할 수 있도록. 태풍 비켜. 한 번만. 76장 슈퍼스타 X. 이건 뭐지? 올려야 되는 건가? 뭐야 뭐야. 아니 뭔데 뭐. 이 멤버 중에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분 스위치 온. 누르지마 누르지마 누르지마. 상대방? 밀면 안 된다고? 밀어야지. 아, 밀라고 있는 자세인데 이거 눈치가 밀라고 하고 있는 그런 거지. 밀어야지. 아, 뜨거? 뭐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업계를 잘하는 A양. 이게 뭐지? 어. 아, 모자이크가 미쳤구나. 아이돌 비앙이 시구식을 합니다. 잘해, 잘해. 맞추면 안 돼.
아, 파도 타기 좋았고. 이제 곧 정상이다. 응? 뭐야?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너 그녀. 뭐야? 아, 지금 뭐가 잘못된 거지? 아, 안전바를 곰이다. 지나간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교과서 봐, 교과서. 곰이 눈치가 좋네. 뭐야? 안전벨트 해야지. 안전벨트. 뭐 하는 거야, 안전벨트? 아, 그렇지. 정보. 실제로 저러면 사부 같은 발바닥에 피부고 몸이고 다 찢어져 버린다. 죽었는지 살피기 위해 굴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곰 만나면 그냥 죽습니다. 살 생각하지 마세요. 뭔데 이거? 아, 내 의대생 투수님 3개월도 고마워요. 방학해서 감사합니다. 자주 봐서 너무 좋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오! 아, 내 의대생 투수님 고마워요. 질문에 예스면 손을 들어라. 노라면 손을 내려라.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으려면 분위기 파악해. 너는 지구인이냐? 나무위키 꺼라. 가만히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자 그냥.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 역을 맡아줘야겠다고? 아, 네, 무에리님 10개구독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저 트위치 도와달라고? 네, 구독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뭐야? 아, 제가 히어로구나. 향후 밴드의 방향, 해산, 보컬, 솔로 데뷔. 아니, 앞으로 지나가면 안 되지. 소리 안 나는데? 소리가 안 나지?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내. 아니 뭐 어쩌라고. 더워 안 해? 창문 열어주자.
어, 닫아. 아, 반만 여는 건가? 아. 앉아서 여기 앉아야지. 히어로 있음으로 가야지. 눈치가 있으면 히어로 있음으로 가야지. 아, 이거 눈치 있으면 맞아줘야 되는 건가? 아, 이거 눈치 있으면 맞아줘야 되는 건. 원래대로 달러 구독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최고야! 그나저나 아, 네, 롯데마트 오픈은 끝났나요? 결국 폐점 당했나 보군요. 네, 끝났어요. 오랜만이야. 와줬구나. 그동안 만나고 싶었어. 이거 뭐지? 이것도 눈치 게임인가? 이것도? 그거 배경화면으로 해놨다. 어, 뭐지? 여자친구가 시한부 인생이었나봐. 여기서 눈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울어야 돼? 눈치 있으려면? 아, 그래요? 음성인식이라고? 분위기 파악 못해서 미안해. 항상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착한 당신이 너무 좋았어. 하지만 분위기 파악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 뭐야, 죽는 거야? 죽고 싶지 않아. 종합 결과. 내일 피자 먹고. 어울림이 가장 높대. 닌자급이래. 내일 모레도 피자 먹고. 생각보다 배려심이 맨날 높은데? 맨날 피자만 먹었으면 좋겠다. 책임감이 좀 없네. 아, 네, 암살 쿠키님 감사합니다. 근데 엉뚱하게는 뭐야? 이게 난이도인가 그냥? 분위기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마음껏 망가져보세요. 이거 눈치 없게 하는 거예요? 사실 생맥. 제일 눈치 없는 사람은 부모님 속을 모르는 우리들 아닙니까? 참이슬 처음처럼 콜라 빨리 딴거 골라. 어, 그래, 밥 골라. 비키지 마, 존버해.
내 도시락이 다 데워지기 전까진 절대 비킬 수 없어. 기다려. 내 도시락이 데워지기 전까지 계산할 생각하지 마. 네, 재밌었고요. 다음 게임 갑시다. 재밌네.